자, 이번에 해외 분석 코너입니다.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입니다. 최보원 연구원 자리에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번에는 1조 9천억 달러짜리 재정 부양책이 나왔습니다. 2200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미국 증시는 이 또 돈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. 아무래도 경기 부양 정책 측면 한번 살펴보시면은 개인 지원금이 제공이 된다라는 측면, 그리고 이제 실업 급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측면, 그리고 세제 혜택이 지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소비 쪽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요 금리 방향성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금리 측면도 함께 봐주시는 쪽이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현금을 주는군요. 뭐 얼마씩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기 시작했고 항공 관련 주가 오르기 시작하고 보잉이나 뭐 이런 쪽도 물론 뒤에 다른 재료들도 있었지만 카지노인 센즈그룹의 주가가 또 뛰기 시작했고 바로 가서 카지노 하나요? 네. 맞습니다. 뭐, 최근에 어제 저녁에도 많이 올랐죠. 네. 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공이나 카지노, 여행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긴 한데. 네, 워낙 이제 지연이 되어 있던 소비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은 소비재 기업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방금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이전에 볼 수가 있었던 게 연말에 또 600달러의 지원금이 또 제공이 되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들에게 지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던 주 요인으로 요 600달러의 지원금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해도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매장들이 상당히 좀 문을 많이 닫고 있었어요. 저번에 이제 지원금이 제공되었을 때도 문이 많이 닫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금이 뭐 맥시멈 1,400달러까지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오픈한 시점에 이러한 지원금이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뭐 이게 현금 한화로 치면 대략 한 뭐 2,300만 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합산을 해 보면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죠. 근데 미국 내 일반 계층들한테 비하면은 굉장히 큰 이 촉진 요인이 되는 모양이에요. 맞습니다. 뭐 큰 돈이죠. 네. 그것도 그런데 네. 뭐 거기 또 일부분은 또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이런 상황도 있고. 네, 여기서 좀 보시면 사실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을 할 때 보시면 K자 반등이라는 게 좀 나타났어요. 양극화되는. 네, 좀 이제 소득이 좀 높은 쪽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아닌 쪽이 조금 더 느리게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런 지원금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기존의 일부 쪽에만 좀 치우쳤던 소비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근데 바이든의 이 정책을 보면은 약간 그 K자라고 하잖아요. 양극처럼 벌어지는 거를 결국엔 좀 좁혀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라는 거를 일반 계층한테는 많이 좀 주는데 증세도 같이 꺼냈잖아요. 그렇죠? 법인세하고 여기 같이 이렇게 여기서 걷어가지고 일로 좀 나눠주겠다는 건데 뭐 그건 그렇고. 자, 일단 소비재 업종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그쪽으로 먼저 갔다가. 아무래도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좀 큰 흐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실적이 또 발표가 된 타겟이라는 기업과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들 중에서도 이제 주가가 또 크게 오르고 얘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보여지는 게 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. 보통 많이 맞습니다. 알고 있는 티셔츠. 커다란 매장에서 엄청난 옷들을, 편한 옷들을 좀 해놓는 기업인데요. 이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타겟은 코로나19에 수혜를 엄청 받았던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런 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금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예상보다도 양호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컨퍼런스 콜을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대놓고 이때까지는 문을 닫았던 기업들이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쪽은 뭐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좀 소비가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은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그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런
그런 만큼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. 한국에서는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갯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기업들 중에서도 너무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돈이 되는 매장들을 보유를 하고 안 되는 매장들을 급격히 줄이면서 좀 효율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그런 회복을 볼 수가 있고 온라인 측면에서도 이커머스에 이용하는 사람 수 그리고 옴니채널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입니다. 그런 만큼 오프라인 회복을 하고 온라인도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비재 기업들 조금 주춤했는데 갯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크게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어제도 5%가량 올랐군요. 오늘 말씀드린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보시면 다른 기업들과 매치를 또 할 수 있는 만큼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 두 기업입니다. 네, 약간 포스트 코로나의 개념으로 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산업의 태동에 중요한 그 IT 쪽 이슈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뭐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고 뭐 청소년 몇 세 이하의 놀이터? 아 맞습니다. 미국 내에서는 16세 이하의 인구에 대해서는 약 50% 이상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을 해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럼 걔네는 헤드기어 쓰고 글로 들어가는 겁니까? 인터넷 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제 친근한 걸로는 닌텐도의 동물의 숲과 같은 경우도 헤드기어 쓰고 AR, VR 개념은 아니고 그냥 접속해가지고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들이 있고 뭐 이런 거군요. 그런 방법도 있지만 동물의 숲과 같은 방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. 아,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인터넷에서만 찾아보면은 가상현실 그리고 유니버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이 되고요. 여기에 더해서 그 플랫폼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 로블록스가 상장하는 요즘 뭐 IPO 하면은 거기 뜨겁잖아요. 뭐 스펙 상장도 그렇지만 워낙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상장 첫날 54% 급등 로블록스는 관련주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연관된 기업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뭐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 중에서는 또 이 기업이 또 빨리 상장을 한 상황이잖아요. 그런 만큼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IPO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이후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그 아무래도 그 최근에는 뭐 MZ세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Z세대 플러스 이 V세대라고 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갔던 2000년 이후에 태어났던 이제 인구층에 이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OTT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는 컨텐츠 이제 경쟁이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명의 개발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게임들만 이제 5천만 개를 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만큼 이 컨텐츠가 상당히 좀 방대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이제 얻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다른 기업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 중에서도 좀 선도하는 기업이고 또 IPO를 또 빨리 한 기업인 만큼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로블록스를? 네. 네. 아, 뭐 저희가 TP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치. 좀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. 무한한 성장성, 확장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. 자,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여행 수요도 많이 늘고 뭐 그래서 소비 업종 계속 아까 얘기도 했지만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 지난번에 그 AMC인가요? 그 이 뭐 얘기하고 이 영화 체인 기업도 뭐 아, 그런 경우 그냥 코멘트로 살짝만 얘기를 했나?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최근에 보시면 빠르게 오르는 기업들이 있으면 여행과 네. 관련한 기업들도 있는데 좀 그 중에 피해 기업들 중에서도 좀 못 오른 기업들은 좀 어떤 게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. 요 비자와 같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 네트워크 사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기업들은 피해 기업들보다 또 그렇게 뭐 비대면 거래 뭐 페이팔 이런 쪽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발행된 카드를 해외에서 쓰는 이 결제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상당히 불안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런 만큼 이 국가 간의 이동이 재개되는 시기에는 크로스보더 이제 결제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회복이 기대가 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.
네. 그러네요. 비자, 마스터카드, 어차피 뭐 항공권도 끊어야 되고 다른 결제 수단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쪽이 다시 또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덜 올랐기 때문에 네. 관련된 ETF는 또 어떤 것들이? 그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시티 이런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 더해서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상위 2, 3위의 위치를 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. 그 기존에는 XLF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금융 안에서도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IYG라고 하는 ETF가 있으세요. 이쪽 ETF를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IYG ETF 맞나요? 네네 맞습니다. 화면에 나왔나요? 네, IYG ETF. 네. ETF 투자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지난해 대손 충당금이 올해는 이익으로 또 다시 산입될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으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. 네네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예, 빨리 또 들어봤습니다.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